시작했습니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원래 본인에는 그 애기 첫 애기 낳기 전에 원래 죽은 애기가 응? 네. 그 큰애한테 몸에 자꾸 온단 말이야. 네. 왜냐? 질투야. 하나는 엄마가 지운 거야 그냥. 네. 하나는 자연산됐지만 하나는 내가 지웠단 말이야. 네. 그죠? 네. 응? 그래서 저렇게 치고 들어오고 걔 낳자마자 어쨌든 본인 시어머니 돌아가셨어. 네. 응? 시어머니가 원래 머리도 안 좋았지 이렇게. 응? 말도 못해 제대로. 애가 잘 못했어. 응? 이제 그런 것들이 어때? 손주가 이쁘잖아. 네. 그럼 어디 가겠어? 이쁘면 자유. 아니지. 조상손은 가시손이야. 그래요? 보고 싶으니까 못 떠나는 거고. 응? 그러니까 만진다는 게 이뻐서 만진다는 게 가시손이 되는 거.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부모는 길 갈라서 보내줘야 되고 애기하고 같이 본인 애기랑 그래야지 저 애기가 심장병 안 걸려. 나중에 심장병 진짜 크게 걸려. 응? 그 걔는 천공이 열렸단 말이야. 천공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 귀신을 본다는 거야 저렇게. 그럼 한쪽에 가기 싫은 데가 있어 얘가 딱. 네. 거길 가면 울든지 자그러지든지 그리고 밤 되면 잠이 안 제대로 못 잔단 말이야 저렇게. 응? 그리고 제사봉사가 없어졌대 본인네. 제사봉사? 시대. 네. 저렇게 그래서 배고파. 조상들이. 그리고 다 형제 간의 의가 상해서 저렇게. 그거 누가 만드는 거야? 본인 시아버지가 만드는 거야. 어머님 제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사도 그렇고, 윗대 제사도 그렇고, 서로 간에 왕래가 없다잖아, 저렇게 제대로. 응? 누가 지내, 윗대는? 증조부리까지? 윗대는 큰아버님네에서 지금 지내고, 어머님이 응.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제사를 제가 지냈거든요. 응. 지내다가, 이제, 도련님이 지내자에 말자고 했는데, 동서가 지내지 말자고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지냈고 이제 돌아오는 제사부터 그만하자고 해가지고 아버님이 그냥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낙골당만 가자 이렇게 됐었거든요. 아직은 여태까지는 지냈고. 근데 저 시댁은 제사 때 가? 저희 집에서 지내요. 그분들 다? 그러니까 어머님 제사만 지내요. 아니 어머니 제사 말고 큰집 제사를. 안 가죠. 어떻게 지낸지도 모를 거 아니야. 초기에는 갔었고 초기에 갔었고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큰아버님 그러니까 거의 큰아버님이 다 주관을 하시니까 그렇구나. 큰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니넨 따로 나가서 해라. 그러니까 예전엔 다 갔었죠.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근데 나와서는 명절에 우리 집에서 지내고 제사 때 우리 집에서 지내니까 갈 일이 없더라고요. 자꾸 왕래도 끊어지죠. 만나긴 하는데 큰아버님한테만 가죠. 그치. 그래서 이게 조상 풍파야. 애기는 그리고 칠성님 자손이란 말이야. 응? 빌어준 게 없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는 지내야 되는 건 맞고 응? 그리고 저렇게 내 집에서 못 떠나는 거는 풀어줘야지. 응? 길을 갈라줘야 될 거 아니야. 저승과 이승을 갈라주고. 응? 그래서 상문을 지고 태어난 거란 말이야 애기가. 본인도 우리 애잖아. 상문이 복부로 치고 들어오면 죽어. 몸으로 완전 깊숙이 들어오면 못 살려. 근데 제 몸에 이렇게 있으니까 심장으로 자꾸 건드는 거야. 자꾸 안아보는 거야. 응? 그러면 어머니 시어머니가 안아보면 어떻게 되겠어? 애가 숨이 가쁘겠지. 이게 계속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힘들어지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못 이별이 안 돼. 원래 제대로 하려면 엄마 1년 딱 지났을 때 잘 풀어줬어야 돼. 엄마 길, 시어머니 길을. 응?
그리고 자꾸 애들한테 잔소리 하지 말래. 제가요? 많이 안 하는데. 응? 네. 자꾸 욕심이 많아진대. 제가요?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응? 그럴 수 있죠. 응. 그리고 본인도 자꾸 기운이 다운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리고 자꾸 잔짜증이 많아지고. 응? 그리고 남편한테도 자꾸 좋은 소리가 안 나간대. 응? 그러다 보면 어때? 자꾸 부부 간에도. 자꾸 지금 멀어져, 이렇게. 서로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하나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남편도 속이 좁아요, 솔직히. 좁아요. 응. 진짜 좁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건 시아버지랑 똑같아. 맞아요. 본인도 똑같다고 해요. 응. 근데 안 고쳐. 응? 본인이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란 말이야, 남편한테. 맞아요. 진짜 많은 거 안 바라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랬어. 아니면 크게 뭐라 해갖고는. 아니야. 그냥 가정에 조금만 신경 써주고. 나한테, 내 가족한테 조금만 신경 보면 그럼 별로 타치 안 해. 안 그래? 맞아요. 응. 되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야, 남편은. 자기 말은 맞아, 다. 근데 본인이 조금 잔소리하면 그건 또 듣기 싫어. 응? 그러니까 본인이 우울증 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올해 한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것저것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쩔 때는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지. 집에 있는 게 답답할 때가 있죠. 계속 이제 매여 사니까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해보고 또 다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해보고 계속 무한 반복이니까. 그렇다고 남편이 막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 응? 한번 해봐 생생을 오만 생생을 다 냈지. 그리고 많이 도와줬대. 아니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많이 도와줬다고. 그거 보내드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슬에서 길을 갈라서 천도제라고 그래. 응? 애기도 잘 보내줘야지 시기를 안 자꾸 꼬집는 거야, 애기한테. 그리고 걔는 칠성에다 그러면서 팔아줘야 돼. 칠성놈 자손이라. 예민한 애야. 사주팔자 원래 태어날 때. 응? 그 욕심도 많아, 걔가. 욕심도 많아. 응.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게 안 채워지면 자기도 그 승질을 못 이기는 거야. 짜증이 많아. 응. 그래서 가, 잘 봐봐. 엄마 머리 위에서 놀지. 응? 지가 원하는 게 있든지 뭘 해야 된다면 어떻게든 해. 그래서 달라, 사실. 열 자식을 키워도 그런 예민한 애들이 딱 하나씩 걸려. 둘째는 어때요? 걔는 그래도 어디 가서든 인정은 받아. 웃잖아. 이쁘잖아. 맞아요. 애교도 응? 많고. 애교도 많고, 항상 활발하고, 앵기고. 걔는 때릴래 때릴 수가 없어. 맞아요. 눈치가 빨라갖고. 응. 그니까 다른 거. 걔는 사주팔 때 좋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얻어먹는 사주야. 그리고 지는 있으면 줘야 돼, 걔는. 응? 그래서 밝은 사주라고 저렇게 자기 거 욕심 부리고 하는 게 지가 아닐 때도 있는 거야. 자그러지 한 번씩 걔는. 둘째야? 응? 크네, 크네. 크네. 응.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풀어줬으면 제가 덜 아팠지. 지금도 병원 다니잖아. 그걸 이유를 몰랐던 거야. 병원 가봐. 크게 문제되진 않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응, 근데, 근데 이유를 모르는 거야. 병명을 솔직한 애를 지금 정확하게 못 잡아냈어, 걔를. 그리고 약을 벌써 세 번을 얘가 바꿨단 말이야. 안 그래? 못 보이진 않는데. 한 번씩 먹는 거 없어, 저렇게? 아니, 가서 주사를 맞다든지.
최근에 한번 입원하긴 했었는데 좀 많이 좀 그래가지고 입원하긴 했었는데. 근데 병원에서 뭔 병명 정확하게 나왔어? 그 뭐 검사해가지고 이 감기가 너무 오래가서 한 달 넘게 있었나? 약을 계속 바꿨죠. 그래서 입원했었는데. 그거 뭐야? 폐렴? 폐렴이었어요 그때는. 계속 얘는 잔병 치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잘 풀어서 열어줘야지 본인도 편안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유품 뭐 하나 갖고 있는 거 있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없고. 몰라. 무슨 원래 반지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야? 아버님 아니면 신우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본인 그거 본인 주려고 간 것 같은데. 아버님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신우이 또 어머님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집은 그런 게 병이야. 그게 산소 벌자, 산 벌자. 밑에서 산을 잘못 만지면. 그리고 저 집엔 신벌전도 있어. 그렇다 무당되진 않아. 그냥 내 자식도 그렇게 막 그게 내리 쭈르륵 오는 거란. 나중에 연락해서 천도제 하고 싶으면 하면 되나? 얼렁이야. 늦으면은 이건 못해. 솔직하니 지금도 늦은 감이야. 응? 나중에 저렇게 진짜 병되면 그때는 못 고쳐. 뭐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가야 돼요? 그럼 와야죠. 그런 거 너무 무서운데. 응? 무서워도 내 새끼 살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원래 그거를 본인 어머니 자리든지 시할머니 자리에서 이걸 잘 풀어놨어야 돼. 우리 저 집은 저렇게 무슨 뭐를 위해서 모셔놓고 풀던 게 있었어. 근데 그거를 없애버리면서 저렇게 벌전 내놓고라. 근데 본인도 어차피 이 집에 시집 온 거 꼭 하나씩 대 하나씩 꼭꼭 나온단 말이야. 아프든지 정신지체가 나오든지. 그 이유는 이 당대가 아니야. 위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라. 그래도 본인도 마음 잘 먹어. 응? 어떤 마음이야? 부부간에도. 이렇게 3년 가면 못 산다는 소리. 항상 못 살 것 같긴 해요. 지금도 못 살 것 같아. 안 돼. 응. 근데 이별은 없어. 그래요? 응. 남편 착한 거야. 다른 거 빼면은 그냥 봐봐. 그래도 착해. 하지만 착해요. 응. 고지식한 거 빼고는 착한 거야. 응? 저희는 돈은 언제 모을까요? 돈이? 응. 이제 어쨌든 본인이 둘 다 크게 뭘 벌리는 사주가 아니란 말이야. 네. 속이 본인도 좁아. 응? 그렇다고 본인이 막 큰 사업 벌릴 수는 없잖아, 솔직한 얘기. 그쵸. 못해, 본인. 할 수 있겠어? 못해요. 어? 차라리 본인도 강단에 쓰고 참 차라리 그런 걸 하지. 애들을 가르치고. 전 그게 싫더라고요. 안 맞아요. 응. 근데 막상 하면 잘해. 그래요? 응. 지금이라도 할까요? 지금도 늦진 않아요. 응. 아니, 몇 번.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애들이 너무 어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못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본인 공부방 하고 일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어. 저녁에 아니면 주말에도 괜찮고. 예, 그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 그 한 과목 맡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벤트가 생기면 이게 자꾸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못했었거든요. 지금은 할 수 있잖아. 지금은 할 수 있긴 하죠. 응. 근데 본인 여자는 가르쳐봐 나중에 진짜. 이제 지금은 왜 전문적으로 안 해봐서 본인이 짜증나는 거야 그냥. 그 준비 과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한 강의 하나 하기 위해서 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초등학교 가르쳐, 중학교 가르쳐봐.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왜 입에 재주가 있어서 그래?
복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돼. 말 잘 못하는데. 말을 잘해서가 아니야. 언변이 잘하면 사기꾼이 돼야지. 근데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가르쳐서 애들 양성하고 자꾸 만들어주고. 원래 그렇게 하는 사주야. 그렇다고 본인 힘든 거는 못해. 맞아, 힘든 거 못해. 응? 어려운 거 못하고. 응? 본인한테 장사하거나 본인 못해. 제가 뭐 비음 맞추기랑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건 내가 어쨌든 갑이야. 그렇게 해서 움직여놔도 천천히 준비해도 괜찮아. 본인이 영어 같은 거나 수학 같은 거 지금 잘 가르칠 텐데. 그래서 계속 그냥 돈은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네, 저 벌리질 않기 때문에 없는 거지. 근데 이사해서 뭔가 불릴 수는 있어. 맞아, 이사. 이사해야 되나요? 내년에 기성은 있지. 내년에? 4월 달부터 동짓달까지. 어느 쪽으로 가면 좋아요? 원래는 이제 동쪽, 올해는 북쪽 방향 보고, 지금 무슨 동산인데? 쌍릉동, 이 동. 쌍릉동은 동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지. 쌍릉동에는 성정동도 있고, 성성동은 북쪽 양간 치고 들어가 있고, 그쪽도 괜찮지. 그쪽 별로인데. 저는 여기 동네가 좋거든요. 쌍릉동? 네. 크게 발전이 없잖아. 응? 돈이야 뜰 동네가 없잖아 지금 솔직히. 갈 데가 없죠. 응. 왜냐면 성정동은 지금 하락세란 말이야. 이거 기다리려면 10년을 기다려야 돼. 성정동이 돌아오려면. 전 지금 사는 곳이 너무 좋아가지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본인은 지금 이사를 왜 하라고 했어? 투자 가치야. 아니면 차라리 경매 같은 걸 배워서 차라리 그런 데도 조금 관심을 갖든지. 경매하면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어디? 그 쌍용 거기 집 앞에 우리 집 앞에 맞은편에. 지금 팔아도 큰 돈 안 된대. 안 돼요. 응.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은 건지. 그냥 갖고 거기 누가 세 준 거 아니야? 맞아요. 잘 세 받고 있어 그거는. 그건 냅두고 조금만 더 조금만 몇천만 어떻게 익혀져서 어디다가 경매 하나를 경매를 조금 배워야 돼 이거는. 맞아, 배워야죠. 배워서 이런 거 해서 3-4천만 있으면 굴릴 수 있어. 응? 하나 굴려놓고 두 개 굴려놓고 세 개. 저는 이게 집값이 계속 좀 다 지금 경기가 없어 솔직히. 신불땅이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신불땅 다 오른 상태에서 지금은 못 들어가. 성성동도 지금 조금 더 지나면 난대. 성성동? 왜냐면 성성동도 지금은 개발, 아직은 개발 지역이야. 지금 사면 괜찮아요? 지금 조금 오른 상태인데, 원래 샀으면 한 3년 전에 샀어야지.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좀 낫지. 오른 상태지만 더 오를 수 있어. 우리 신도도 그거 갖고 지금 1억 벌었는데. 처음 살 때 불당도 산다는 거 내가 불당도 사지 말라고 그랬어. 돈도 부족했고. 그 지금 갖고 있는 집은 나중에 오르긴 올라요?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손해봐야 돼. 지금은 손해긴 해요. 몇천 손해긴 한데. 응. 이럴 바에는 뭐하러 팔아. 그럼 차라리 월세를 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후배가 신불당에 사는데 이제 걔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신불당에 있는 25평을 이제 전세 놓고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 그걸 사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엔 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치. 지금 되자. 지금은 근데 제가 저쪽에 좀 있으면 떨어질 거란 말이야. 기회를 봐야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오를 때가 있어. 지금 이제 조금 2년은 정체 기간이야. 왜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다 나오는 시단 말이야. 내년까지는 아파트가 넘쳐나. 이게 넘쳐나서 자리 잡아놓고 나야지 떨어져. 그 때를 노려야지. 그러니까 2년 동안만 조금 갖고 있어. 성공고 하지 말고? 일단은 되잖아. 일단은 그거 말고 경매는 뭐냐면 조금 난 안 됐던 자리. 그리고 어디 한 군데 다녀 이런 데. 정확하게 부담집 하나 정해놓고. 그리고 꼭 요거는 풀어줘. 자식을 위해서 이거는 엄마가 할 도리야.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응?
이거는 잡아서 쉬는 날 들어야 되니까. 왜냐면 길게 잡지 마요. 원래는 섯 달은 또 못하니까 얼렁 풀어내고 오래 지나. 섯 달이 언제예요? 음력 12월 달이 섯 달이야. 섯 달에는 썩은 다리를 구슬 안 해. 그래서 동짓달은 나이도 안 본다고 해서 옛날부터 동짓달 정월달은. 나중에 애들은 잘 되나요? 응, 애들 똑똑해요. 맞아. 큰 애는 그거 하나 걱정이야. 몸으로 치니까. 근데 걔는 개인적인 욕심은 많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만 이용을 하면 돼. 남한테 자꾸 경쟁성 붙여주고 자꾸 움직여주고. 둘째는, 아,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둘째는 EQ가 좋단 말이야. 체조 가르치고, 걔는 어디 가서든 말로 앉아. 그래든 뭘 많이 가르쳐, 영어 같은 거. 잘해요. 그런 거 해놓으면 나가서 외국도 나가고 지도 할 수 있어. 저 그리고 승진은 할까요? 올해 조금 부족해. 올해, 아니. 할 수 있어요. 올해는 없어요. 응. 내가 지금 봤을 때 3년, 2, 3년 돼야 돼. 그럼 돼. 되네요? 응. 한 번은 올라간대. 이해가 너무 많아요. 응. 나가지 이제. 둘은. 한 번은 안 해도 돼요? 응. 전 그리고 계속 여기 다니는 게 좋나요? 그렇지. 이만치 돈 주는데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여자치고. 나중에 회색 옷 입나요? 저? 회색 옷? 입을 수 있어요. 입을 수 있어요? 좀만 기다려. 네. 그 승질 좀 줄게. 회사 직장 내에서. 저 되게 조용해요. 진짜 조용한데? 무섭대. 어쩔 때 보면은. 그래요? 말 없으면은 화난 사람 같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산부인과 좀 잘 다녀요?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빌려준 분이 있는데 10kg 못 받아 지금. 내년 3월에 준다는데. 믿지 말래. 나눠서라도 받으래. 나눠서라도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어. 근데 강하게 해야 돼. 돈이 아예 안 나오진 않아. 돈 나올 근육은 있어. 응? 근데 네. 그거 어디다 또 써. 네? 딴 데다 또 쓸 수 있으니까 얼른 받아야 돼. 응? 그 뭐 받아놨어? 공증 받아놨어? 공증은 안 받고 그거 그 차용증? 차용증 받고 공증을 받아놨어야지. 지금이라도 받으면 되는 거죠? 왜냐면 정확한 날짜. 이거 안 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공증을 받아놔야지. 하고 아,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예요 지금. 돈 물려주지 마. 본인이 돈 받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왜냐면 독하지 못해. 돈 받으려면 독해야 돼. 공증 받으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 세워. 이쪽에서 보증을 세워. 돈은 나올 근육은 있어. 근데 그 돈이 내가 못 받으면 딴 놈이 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받았다. 응. 본인한테만 빚진 게 아니야 그 사람. 엄청 많아요 빚이. 그래서 딴 놈이 채가. 그러니까 다달이 지금 이게 이자를 줘가지고 받긴 받는데 이게 이자 날짜가 자꾸 미뤄지더라고. 이게 지금 자금 회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한 감이 있어. 약간 얼른 공증 받아. 그 조금 더 좋은 거는 한 명을 세워. 공증받고. 그건 괜찮아. 얼른 그러면. 그분 자식이나 아니면. 그치 누구나. 뭐 걸어놔야지. 그래야지 뒷말이 없어. 왜냐면 안 그러면 그때 되면 남이 터쳐가서 그놈이 돈 가져가. 그럼 본인 낙동강 오리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못 받아. 내가 먼저 받아야지. 알았죠? 선생님 좀 시작하고. 경매 좀 배워놓고 그리고 원래 그 하는 시기 경매 하는 시기나 배워가지고. 그래서 어디 이렇게 정월달 되면 이제 액매기를 하잖아. 그때 보면 이제 1년 12달이 나오잖아. 네. 어느 시점에 하고. 그렇지. 그래서 어디 믿음이 필요한 거야 본인 애들은. 네. 왜냐면 본인의 저 시대뿌리가 네. 보통이 안에서 그래. 저희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이제 본인 실과 외인이잖아. 아, 저는 애를 엄마가 언제까지 봐주실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도 본인, 엄마는 그래도 본인 계속 봐준대. 봐주신대요?
자기. 근데 엄마가 이 관절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아요. 허리하고 많이 안 좋은데도. 근데 애들한테 진짜 엄마만큼 해준 사람 없어. 본인보다 더 이쁘길래. 맞아요. 고마워해. 잘해요, 지금. 뭘 잘해, 한 번씩 톡톡 찌르면서. 더 해주실 얘기 없어요? 네, 다 해드렸어요. 아,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한번 또 찾아와요. 저기 두면 되나요? 언제 돈을 달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분한테? 정월달 지나야 돼. 정월? 내년 그래야지 돈이 생겨. 올해는 돈 없대. 올해는 돈 없대. 올해는 돈이 말리는 해운이고 내년 가면 돈 좀 있어. 못 돼. 제가 또 연락 드릴게요. 네. 여기로 그냥 하면 되죠? 네.